Welcome back to Sweet Rendezvous her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m your host, TJ Son. Before we get to Rise and Shine, not with violinist Danny Koo, but our special, special, very special guest, let's read a message from listener Cicely Master. They said, 항상 열심히 애청만 하다가 테디의 생일을 맞아 용기 내서 사연 남겨요. 3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솔하고 따스한 음악으로 오랫동안 위로해 주세요. 테디와 사랑을 만난 건 정말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듀엣도의 미라클 너무 듣고 싶어요. 저에게 그리고 테디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애청만 하시다가 문자를 보내야 되나 사연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처럼 용기 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사연 읽어드리고 곡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stener Cicely Master has always tuned into our program but never had the courage to write in. But since today is my birthday, yes, they summoned up the courage to do so. They said, happy 34th birthday. I hope you continue to console us with your warm and genuine music. Meeting you and Sweet Rendezvous is just like a true miracle to me. So I'd like to request the song Miracle by Duetto, a fellow member of Phantom Singer Season 1. They are actually the runner-ups called 인기 현상. And I guess you're saying it's a present for you, for me. Well, I guess you're saying this is a present from you to me, but I guess I can send it out to all of you saying that you guys are all my miracles too. So here it is for you, Cicely Master. This is Duetto with Miracle. Hey, sir!
내가 여기서 숨어가지고 지가 야. 아 어쩌지? 숨어있었어, 숨어있었어. 이게 왜 있었나 했네. 와 나.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게 아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아 사실 그 아 제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 와 정말 너무 더워. 지금 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어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와 함께 이 날을 축하해 주기를 위해서 정말 멋진 형 두 분 두엣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아. 아니 잠깐만. PD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 소절 부르면 바로 뒤 돌아보고 알 것 같다. 그래서 아 저희가 그래도 노래 조금 부르다가 나와야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나왔는데 웬걸 전혀 모르고 이거 녹음 본이에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 라이브 버전이에요? 이거 언제 불렀어요? 이랬어. 아, 근데 너무 웃겨갖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웃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뒤에서 갑자기 뭐가 딱 튀어나오는데 아 진짜 너무 웃겼어. 나 진짜 그러면 이거 잠깐만 우리 조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작가님 나오신 라이젠 샤... 대본이 이, 다르네요. 아니 대본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저희랑 대본이 달라요. 네. 다 썼어요 심지어. 이거 원래 쓰듯이 다 써가지고 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어쩐지 오늘 점심을 위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보니 모든 그렇죠. 게 착착착. 네. 이제는 알겠다. 아니 근데 여기 우리 수요일 라디오 제작진 분들이 네. 우리 태진님을 너무 사랑하시네. 아니 우리 그렇군요. 아니 야. 메이저 훈철 씨 어디서 숨어 있었어요? 차에가 있을 거야, 아마 차에. 차에. 와, 저. 아니 저희 아까 화장실만 가고 여기 계속 있었어요. 저희 듀엣도 이런 구석탱이에 숨어 있으라고 그런 건 처음이라. 아 근데 꽤 오래 계셨겠네요. 꽤 오래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죠. 숨도 못 쉬고. 어쩐지 계속 나를 약간 눈치를 보더라. 나는. 오늘 무슨 왜 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아, 어쨌든 대성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했다. For all those English speakers out there, I'd like to say again that for our Ryzen sign, wait, look, this was all a lie to me. I have been joined by Duetto in the studio. The miracle that you've just heard was sung to you live for all of you. The title of this special segment apparently is The Present. 자, 뒤에 보시면 오늘의 주제. 네. The Present. 선물. 선물. The Present. 아, 선물 불렀어요. 저 뒤에를 볼 생각을 안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건 무슨 음원일까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특별히 녹음해서 보내줘서 약간 축하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다시 이거 딱 제대로 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내 목소리가 나오대. 그래서 계속 온에어인 거예요. 제게 켜져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제 거 녹음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PD님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앞 뒤에 있었던 네, 거죠. 뒤를 보고 있었어. 계속 있다가 태진 씨의 그 멘트에 제가 너무 웃겨갖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개로 와이 튀어나갔네. 정말 아... 저는 그래도 태진 씨가 아... 굉장히 스마트하고 눈치가 빠르잖아요. 뭐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다시 평가가 됐습니다. 정말 둔하고. 어 진짜 몰랐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저희 성공해서 너무 네. 좋네요. 네, 아 한번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팬텀싱어에서 또 우리 손태진 씨가 그렇죠. 포르테디 콰트로를 1등 했을 때 아. 저희는 딱 준우승을 했던 인기 현상의 지금은 듀엣토로 그렇죠. 하고 있는 유슬기 백인타 듀엣토입니다. 네. Many of you guys have listened to them singing on our jingle. They are Duetto from Phantom Singer Season 1, tenor 백인태 and tenor 유슬기. Welcome back.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네요. 네. 아주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오늘만은 저의 자리가 아닌 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함께 아니 워낙 정말 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걱정이 없네요. 지금 아우. 대본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한번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좀 근황 토크 먼저 시작을 하면서 네네. 근황은 어저께 저한테 네. 깨똑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잘 지내는지. 제가 그때 입이 간지러워갖고 그래서 그 뭐지?
네. 아 몰라 나 지금 나 지금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대신 DJ 인생에 가장 당황스러운. 제가 웬만해서 이 정도로 서프라이즈 당한 적은 없는데. 오, 그 놀랐던 표정을 예. 잊을 수가 없어. 예. 네. 거의 그 호러 영화 보다가 제가 지금 그 얘기할 진짜 놀라더라고.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야 감동의 눈물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어쩐지 카메라가 그리고 맞다 이제 와서 괜히 뒤늦게 눈치 그 챈 척 하는 건데 왜 이 마이크 세팅이 다 바뀌었고 자리 세팅이 왜 바뀌었고 왜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는지 좀 그랬었어요. 여기를 보고 있는지 네. 마치 방탈출 끝나고 나서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이런 비슷한 느낌. Now the puzzles are all fitting. I mean, the mics were set differently, and there's like a big stand here. Later, if our video gets posted, you'll understand why I had no chance and of knowing this whole surprise. We have a lot of cameras today. I hope you can join us again on YouTube after this is all out. 자, 그럼 오늘 뭘 하면 되는 고르시죠, 거예요? 우선. 네. 오늘 뭘 어쨌든 오늘 태진이 생일이잖아요. 네네. 일단 축하드리고 네. 네, 그 축하하는 날이죠. 아, 뭘 해요? 축하하는 날인 만큼 그냥 한 자리에만 있어도 아, 아 그랬으면 그럼요. 제가 네. 방금 뭐 같이 우리가 갑자기 TBS EFM에서 더 이상 12층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와 함께 13층을 다녀왔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지식이네요. 네. 다음 주부터 12층에서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아니 뭐 복도든 밖에서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그걸 더 의문을 가질 걸 그랬어요. 네 거리두기를 여기 12층에서 의문을 가져봤자 네. 알 수가 없죠. 저희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언제부터 How long did you guys stay behind the shutter here? 아니 아예 그냥 네. 태진 씨가 네. 여기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네. 저희 한 2시 20분에 왔으니까 아 그럼 딱 그래서 피자가 왔다는 게 그러면서 아 우리 또 크리스 PD님의 역할이 거기 사이에서 또 있으셨구나. 이제 한 분 한 분의 모든 역할들이 만들어진 거죠. 다 역할이 있으셨네요. 네. All our production staff had their own roles. 어쩐지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좀 바쁘셔서 가실 텐데. 어허. 그리고 오늘은 특히 Rise and Shine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씨와 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뭐 그날 가져온 기사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뭐 얘기를 나누고 하는 순간인데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너무 떨린대요.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어떻게 이분을 온에어에서 놀릴까 어떻게 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날라갔어요. 아, 날라갔죠. 오히려 태진 씨가 놀랬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진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조금도 상상 못할 정도였는지 예를 들면은 출근하거나 네. 뭐 어제나 그제 예를 들면 내가 갔을 때 아, 뭔가가 내 생일인데 그래도 있겠지. 있지 않을까? 혹은 예상한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요. So you are asking about like how much what I have catched for this whole little surprise till now.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오늘 조금 일정이 좀 많이 몰렸어요. 몰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 조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힘들게 겨우겨우 막 2, 30분 단위로 옮겨지면서 스튜디오 예약과 이 모든 문제들이 나오면서 아, 날짜는 못 옮길 것 같다. 그래서 아, 혹시 뭐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을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번 주에 했는데 까먹고 오늘 왔어. 정신없어서 살다 보니. 근데 어떡해요? 아직 태진 씨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와. 아 그래요? 네. 설마 이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자, 한 명이 더. 아, 그래요? 그럼 불러보려고 해요. 재원 씨 등장하세요. 진짜. 아 또 이 사람 뭐야? 아. 어쩐지 이게 저기 있었구나. 그래서. 아! 야, 오늘 잔치네. 안녕하세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떡하죠? 또 하나 남았습니다. 네, 미스틱 대표님 나오실게요. 아, 없으시네요. 아, 없어요? 아, 네. 아, 진짜 와. 진짜 다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I have another special surprise guest here today. Our wonderful pianist James Moon in the studio.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문재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셨을 땐 또 제가 생일을 축하를 해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The last time he came, like I actually, well, our production staff actually prepared a small little surprise for you. 저번에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아. 근데 설마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안 울어서 약간 섭섭한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재훈 씨 알잖아요. 네. 그 말도 났잖아요. 네. 근데 얼굴은 실제로 처음 보는데. 아 실제로 그렇죠. 로레소 로레소. 에로엘이라고 게임에서. 에로엘. 네, 네. 네. 아니 친구들 말로 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아직도 이쪽은 안 났다는 거. 네. 아, 제가 원래 여기 좀 걸려요. 네. 시간이 한 많이 걸려요. 그런 분 네. 있죠. 근데 네. 늦게 눕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뭐. 아 너무 즐겁다. 너무 너무 생일 파티 같네요. 여기 치킨 정말. 피자 좀 갖다 주세요. 네. 다 이런 거 좀 또 아, 13층에서 먹어야 됩니다. 보리차 좀 보내주시고요. 예. 네, 뭐라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마 이 정도 이렇게 모였으면 저희 또 뭐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 그런 거예요? 아, 좀 이제 막 하시네요. 이제. I guess we have a pianist. We have three wonderful singers, and I can see that James has brought his little big score sheet. Oh, and I have a new script here. That Joe, 바뀌었어. You betrayer. 진짜 정말 진짜 완전 임포스터네 여기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을 게 못 돼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저에게 이만한 그 웃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장르가 있네요. 뭐 이렇게 멜로도 있고 그렇죠. 호러도 있고 호러도 있고 다 깜짝 놀랐어요. 방금 나왔을 때 제가 거의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 보다가 그 갑자기 공룡 튀어나와서 물었을 때 느낌으로 입이 물렸어요. 맞아요. 옆에서 물렸어요. 심지어 입도 벌리고 나오셔가지고 세기 시간. 아 정말 모든 게 있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생일 파티인 것 같습니다. 네. We've been talking about going back in time and with our special guest Duetto and James Moon, we are going to do a little quiz. I'm sorry. I have to say I'll be. Well, I don't know the script yet, so I'll make mistakes along the way, but please understand. I understand that you've all answered a list of questions regarding a specific age and you like to return to and why. 사전에 지금 저 이번 주에 테마가 네. 만약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나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언제인지 사전에 질문을 받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다 답하셨어요. 네. 아, 진짜. 아, 저희는 저 안에서 무음으로 그렇게 네. 아, 문자로 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게 되게 많아지겠네요. 이거 네. 녹음 끝나면 녹화 끝나면 for us to guess the answer, we need to know each other very well. We'll take turns giving out the question about ourselves and the rest of us have to fill in the blanks. For example, I want to return to when I was 몇 살 How many years old, blank years old, because blank. The person who gets the most correct answers will win a tumbler.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 거나 네. 퀴즈죠. 네, 퀴즈입니다. 각자가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고 이런저런 네네. 그때 당시 상황들 그리고 이유가 있잖아요. 벌써 이미 그 답한 거를 우리가 서로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다 알잖아요. 약간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모를 수도 있고. 특히나 또 우리 테너 백인태 씨와 테너 유수기 씨는 또 오래된 친구다 네. 보니까, 만약에 그 내에 있다면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알 것 같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선 첫 번째로 맞추는 건 태진 씨 위주로 태진 씨가 먼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먼저 맞춰보는 걸로. 네. 그럼 여러분들의 그 대답하신 그 질문을 제가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this will be easier for those who know each other more. I don't know what we'll be talking about today and what their answers are, but we'll try and guess together. Now, how about we start off with 김태 씨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서른이니까 네. 10대, 20대, 3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20대인 26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 26살로요? 예예예. 예, 예. 26살이면 제가 먼저 게스를 해보면 추측 네. 예측을 해보자면 26이면 딱 대학교 갔다가 네. 군대 갔다 왔을 때 네. 혹은 딱 군대 갔다 와서 포함해서 졸업 딱 그 시기거든요. 이유는 그 시기에 어떤 그 턴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맞나요? 맞는 게 있었어. 근데 아직 정확히 그게 안 간 거죠. 워딩이 오케이. Right now, as of now, 백인태 wants to go back to when he was 26 years old, and I'm assuming that's when you're done with military service and when you're done with school. That's about the age of 26, and I have a feeling that he has picked an option A in his life, but he would rather pick option B.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형이 26 끝나고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네. 혹시 유학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전혀 틀렸고 힌트 주세요. 힌트 어떤 게 관련된 건지 힌트 저도 모르겠어요. 26 굉장히 음악 관련 아니면 뭐 아니 인간으로서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인간으로서 행복했다. 26대 인태 씨가 인태 씨 26이면 2010년도인데 네. 맞죠? 아니죠. 11년 2011년? 네. So, 11년도. A hint is that he was a very happy human being during then. And I guess you can say that it was during 2011, 2011년. 그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2011년 때 인태 씨가 제약으로 제대를 했고 그때 이제 첫 오페라 주인공이 2011년부터 연습을 했던 걸 기억하긴 하는데 아하. 2010년도 공연이었고. 네. 그 부분인지 궁금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오페라를 뭐 물론 그때도 잘했겠지만 더 잘하고 싶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골프를 좀 더 일찍 배울까 이런 아니에요. 왜 그 26으로 돌아가고 네. 싶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네. 바꾸기 위해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다시 싶었던 거. 전 10월 3일 저의 제대 날짜. 2011년? 네. 그때 맞았던 그렇죠. 그 시원한 가을바람. 아하. 지금 또 이제 그쯤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10월 3일 날 제대했으니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만끽해보고 싶어서. So to be exact here, 백인태 wants to go back to 2011, 10월 3일, October 3rd, 네. When he wa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nd he wants to relive that moment where you are now on your own, about to start your path in life. 딱 그때 당시에 딱 그렇죠. 나와서 이제 출발하는 딱 단계. 그리고 전 절대 그 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네. 뭐든 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특히나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이 그 군대를 갔다 오고 전역을 했을 때와 아직 안 다녀온 미필자 이 좀 있죠. 인태 씨가 그걸 그리워하니까 네. 저희가 힘을 합쳐서 국방부에 네. 인태 씨 재입영 신청을 한 번 더 말고 전 제대 날짜를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야. 아니 저는 갔다 온 입장으로서 아직 안 간 사람들이 아, 그래, 보면 그분들에게. 안쓰러워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불쌍해. 아니 뭐 그런 불쌍한 것까지는 아니고 불쌍해요. 그래도 now here his friend Sugi is saying that he should send. I mean the government should send 백인태 back to military service to relive that feeling. No, that's not gonna happen. Now
그거는 또 이제 백인태 씨의 얘기였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피아니스트 문재훈 씨. 아, 네. We'll move on to James and well for now I know James a little bit more than you two. 제가 조금 더 잘 아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번 추측으로 네네. 먼저 네. 한번 두 분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 네. 자 지금부터는 나이 정도. 자 일단 0대, 10대,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한번 아 나이도 네 나이도 어느 때 어느 때쯤이지? 네. 네. 나이 주로 30대일 것 같아. 30대. 30대로. 네. 지금 30대인데 30대로. 그렇지. 너무 아까운 능력인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아니 왜요? 테슬라 주식을 사러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 T사요?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언제 그 그리고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조금 벌어놨을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동전도 사놓고. 그럼요. 여러 가지 사놓고. 동전 그렇지. 많이 샀겠죠. 동전 많이 샀죠. 자 그러면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이미 그 대답 때문에 전 딴 거 얘기 안 할래요. 저도 30대 아, 얘기할게요. 아 네. 30대는 맞습니다. 오, 맞췄네요. It's actually his 30s. 응. We actually got it right. 정확한 나이는요? 정확한 나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2. 전 31이요. 35. 오, 모두 다 땡이고요. 30살인가 보다. 사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태진이 생일이어서 또 이렇게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거죠. 태진이를 처음 만난 그날. 오호. 서른 몇이죠? 언제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난 서른이네. 그럴 수도 있고요. 서른이네요. 서른. 아니요, 사실은 36. 36. 딱 지금 나이. 36.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럼 순간. 혹시 제가 그때 갔던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 태진 씨의 거죠? 콘서트를 재원 씨랑 둘이 한번 했잖아요. 아, is it 언제요? Well, right now 전혀 James... 모르고 계시네요, 재원 씨. 저희 6월에 네. 예술의 전당에서 아티스트 라운지 있었잖아요. 아, 그때 제가 보러 왔거든요. 승희 씨가 보러 왔거든요. 네, 근데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니야? 오늘 이 순간 설마? 그렇죠. 아, 재미없다. 이 순간. 아, 근데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는 뭔가요? 이유를 맞춰보세요. 이유가 뭘까? 아 이유가 맞추면은 이제 대박인 거죠. 맨날 본인이 당하다가 이제 너를 당하게 할 수 있겠다. 처음 놀렸다. 처음 놀래켰다. Well, right now James is saying that he will return back to today, maybe this morning. Now he's asking why. 제가 생각에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아 재원 씨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 정도라고요? 부모님이신가? 거의 그런 셈인 거예요. 아니 진짜 잘 안 해요 저를. 약간 그거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순간 네. 태진이랑 태진이 생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다고요? 와 비슷한 거예요. 와 저렇게 따뜻하신 분도 근데 진짜 이렇게 썼어요. 추위를 제가. 좀 타시나 봐요. 스웨터는 입으셨나요? Well, James is saying that he would come back to this morning so that he can spend my birthday together. Well, yesterday we were talking on the phone and we're texting each other saying that what are you doing tomorrow? And I said I was quite busy, but he'll still come visit me at night. 맞아요. 이렇게 밤에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런 또 선한 대답도 좋네요. 그렇네요. 네, 저는 처음 봐요 남자끼리 이렇게 대화할 때. 저랑 예를 들면 슬기랑 둘은 뭐 어떡하냐고. 그쵸. 너가 태어나서 행복하다라면 주먹이 날라올 고생현 선생님 클래스방에서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둘이 운명 예를 들면 저희는 이랬겠죠. 우린 21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대학교 1학년 때로 뭐 이러면 왜? 이러면 지금 너를 알고 가면 주도권을 이번엔 내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서로 이런 걸 그때 텐데 그때 내가 먼저 날렸어야 되는데 그때 좀 길을 죽여놨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like these are two best friends here together. It's just I guess it's a present for me. 저만을 위한 약간 선물 같아요. 그렇네요. 자, 참 이 약간 좀 비예능적이지만 그래도 너무 따뜻한 얘기 그리고
정말 진심인 게 느껴지는 게 항상 형과 이제 음악을 하면서 네, 또 느끼게 네, 되잖아요. 네. 서로의 마음을. 네, 그걸 뭐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러겠죠. 것 같아요. 네. We'll continue more and talk about when we would like to go back to we'll ask 슬기 the question back in part 3 right after a song by Forte di Quattro. I feel like this today. 좋은 날. A beautiful day. Welcome back to Sweet Rendezvous her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m still joined here in the studio by our special guests with an S, not our writer Joanne, but by Duetto, 백인태 and 유슬기, and of course our pianist James Moon, who have come here to celebrate my birthday. Today has been, I mean, by far the biggest surprise birthday for me in my life. 저에게는 오늘 가장 가장 놀랐던 최고의 서프라이즈 생일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제가 뭐 처음에 스윗 랑데부에서 제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문이 열리네요 하고 갑자기 별이 씨와 현수 씨가 들어왔을 땐 아 뭐야 이러면서 했지만 제가 정말 아주 여성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이렇게 왔네요. 하여튼 이렇게 함께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좋네요. 네. We have been learning a little bit more about each other and we have been asking each other the question which age, when would you want to go back to and why? And we have our last person here. We have 슬기 for us. 자, 이번에는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본 네, 우리 인태 씨께서 슬기 씨가 과연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 네, 한번 먼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대 네, 17살. 와! 10대. 바로요? 바로 이렇게? 네, 10대 17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그 느낌이 왔어요. 와 씨. 와우. 소름. 아니 뭐야? 이거 서로 모르지 않았어요? 몰라요. 저 따로 보냈어요. 그리고 17땐 서로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죠. 미친 사람이네 이거. 지금 well okay. I asked Intae here to try and guess, but he got it right away. Seulgi wants to go back to when he was 17. That's before well drinking was legal. 자 모든 게 다 뭐 이게 뭐 미성년자일 때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한번 여기서 아직 그렇죠? 그 다음 것까지 이유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한번? 이유까지 해볼까요? 한번, 아니 하지 말고 좀 들어볼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재미없어. 바로 나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죠. 네. Okay, we'll ask James here who has seen 슬기 like what? Like two times? Three 그쵸. times? 많이 못 뵙지만 한 두세 번 뵀던 우리 문재훈 씨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너무나 재밌는 캐릭터셔 가지고 네, 네. 약간 지금 상상이 되는 게 네. 다시 놀고 싶어서. 아, 다시 놀고 좀, 싶어서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Just to be what would you say? 예를 들어 뭐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다거나 그때 뭐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다거나 어허. 그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뭔가 10대 이후로 못 하니까. 와우. 근데 제가 보는 슬기 씨는 네. 오히려 재밌는 캐릭터보다는 좀 진지한 캐릭터였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냥 형이랑 얘기하다가 노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좋다. 혹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전공에 있어서 선택을 다른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아하. 그거를 안 하고 노래를 했다. 그래서 그걸 해봤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정말 뭔가 내가 좀 뭐 맞추나 했는데 유추를 해보자면 그 슬기 씨의 증명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17살 때 나왔는데 그때가 외모의 전성기였어요. 완전히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주변 사람의 말을 빌려보자면 아하. 옆 학교에서도 슬기 씨를 보려고 여학생들이 올 정도가 딱 그 17살 때 very popular guy during high school. 그리고 그때
아마 첫사랑이 그때쯤 있었거든요. 아하! 그 첫사랑을 설마 놓쳐서? 아니 이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지 우선 물어보고 싶어요. 정확했어요. 네. 첫사랑과? 첫사랑이에요. 진짜. 그 만났다 헤어졌다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네. Well, James thought that Seulgi wanted to go back and party with his back in his teenage life. 다시 그때 돌아가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놀았던 그걸 그 시절을 원했고. Well, I thought Seulgi wanted to choose another major. Well, because you know, it would have been a different life, entirely different life for him. But Inte got it right and said that it's because of his First love. 오, 저 오늘 다 맞춘 거네요. 다 맞췄네. 같은 그냥, 고등학교 안 다녔는데. 예, 네, 다니지도 진짜. 않고 네. 그냥 어떤 추측으로 그리고 또 그만큼 오래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주변 사람한테 들었을 땐 그때가 슬기의 그 해피에 있어서는 리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리즈 시절이었다. 아니 그 옆 학교에서 보러 올 정도였으니까. 오케이. We cannot not ask you about the first love. 왜 이 첫사랑이 특히나 유독 중요했고 그리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나이가 들면서 네.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네네. 그 순수한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맞아 맞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사랑.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서 5년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엇갈렸대요. 그 서로가 좋아하려고 할 때쯤 슬기가 용기를 못 내면 그 친구가 다시 남자친구가 생기고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엇갈렸다고. 그 혹시 그 첫사랑 분은 뭐 하고 지내시는지 아세요? 결혼했어요. 아, 애엄마예요. 그래도 뭐 연락은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걸 전혀 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영상. 메시지라 한번 네 K 양이죠 K 양 지금 뭐 건너 건너 애엄마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순수한 사랑 덕분에 제가 가슴 시린 이별을 하면서 노래에 대한 감정을 좀 배우지 않았나 그렇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K양 그 이름도 얘기해 볼까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 첫사랑이 막 그리워서 막 미련이 남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쵸. 그분을 통해서 막 새로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맞아요. 지금 있는 그 감정 상태라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더 강건해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So he wanted to go back and basically he just sent an online message to his now Mrs. K something saying that thank you for that experience and I hope the best for you. 자, 우리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노래 하나 안 하고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아쉽죠. 사실 그 미라클로 시작을 했지만 그냥 정말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오늘은 뭐 정해진 게 진짜 1도 없기 때문에 저희 셋이 정확히 알만한 노래가 있어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아직 아주 적합하고 네. 그리고 더욱더 이 달에 불러야지 더 의미가 있는. 벌써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10월의 그 노래. Since we are here today together, we cannot not sing and just you know be done with it. We have our pianist here. He's going to play for us live, and it's a song that well that fits perfectly in October. It's not when October goes or. Nothing like that. This is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번 그냥. This is gonna be all done as an impromptu, 다 애드립으로 저희가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각자 파트 가사는 봐도 되죠.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결혼식 축가로 많이 한 번씩은 불러봤잖아요. 자, 네네. 연주를 해주시고 한번 저희끼리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첫 시작 열어주시죠. 네. 네.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지금 와. 이 영상을 보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 와, 거의 아. 눈치 게임처럼. 어, 맞아요, 맞아요. 나 하라고. 아.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네.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아. 거의. 아.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That was song for you live. We did not practice or plan anything ahead of time, and we did this as a warm up. For an upcoming challenge brought to us by our production staff.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네. 약간 저희의 이 다음 정말 메인 이벤트를 위해서 약간의 몸풀기 느낌으로 아, 이게 몸풀기였다니. 이렇게 목풀기, 시작을 목풀기. 했습니다. 목풀기, 과연 목풀기. 뭘지 이게 목풀기가 왜일지 설마 이렇게 갑자기 즉흥해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해야 돼? 도전 천국? 네, 도전 천국 같은 느낌? 다 이렇게 될지 오. 바로 이 곡 끝나고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song break by 문재원 actually and 손여름 This is Morning 네, That was Morning by 문재원 and 손여름 Since I don't know much about the song How about you, James? Introduce us that song a little 이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 언제 녹음을 하셨어요? 아, 녹음은 한 3년 전에 했고요. 네. 그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밖에 지금 없어 가지고. 힘들게 했다. 네. 하루 종일 했거든요. 네. 혹시 그 아니 또 손여름 씨랑 네. 또 워낙 친한 사이여 가지고 같은 선생님의 제자거든요. 아니요. 피아니스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연주를 많이 하는데 같이 냈던 음반 손주 10개의 음을 내서 손녀. 네, 그래서 열 맞아요. 맞아요. 가명이에요? 아니요, 진. 아. 근데 저희랑 동갑이지 않나요, 손여름 씨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동갑입니다. 그래서 네. 다 같이 나중에 그분까지 해서 이제 피아노 두 대 해서 재미있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일을 더 크게 벌리네요. 자, alright. Now, like I said. We have our little impromptu song challenge, or more like our special impromptu serenade challenge for us. 저희가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 그 계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손태진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곡 리스트를 랜덤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부르는 줄 알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아,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옆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뭐 걱정이 다 날아갔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데 쉽게 가겠다. 모르겠는데. 저도 무서운데요, 지금. 쉽게 가겠다 이거네. Well, we have a whole list of songs and they include songs that our listeners would like to hear and also our staff's songs as well. And what we'll be doing is that we will each choose from a list of options and then sing the main verse and highlight of each song according to what we have chosen. 자, 저희가 앞에 있는 거 각자 앞에 놓여 있는 통에서 순서대로 종이를 하나씩 뽑아 주시면 됩니다. 저부터인가요? 네, 그리고 아니요. 이게 다 있습니다. 주어진 미션에 맞게 미션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 소절씩 부를 거고 그리고 take note that we will put this on our Instagram and then we'll go for a open vote to all of our listeners and then one lucky winner will be randomly chosen to receive a very very special gift. We usually give out our coffee coupons but it's going to be different because there's like a special with like a bold lettering here. So 아주 특별한 선물을 또 저희가 세 곡을 할 거잖아요. 네. 세 곡을 하니까 그거 중에서 투표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그 우승한 그 곡을 곡 내에서 한 분을 드릴 거예요. 어허. 당연히 태진 씨가 네. 우승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우리 통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저는 who라고 적혀 있고 what? How? 자, who는 뭐죠? 누가? 누가? 누군데 이게 과연 한 명일까요? 오. 아. 이게 과연 한 명일까요? 누가? 네, 갑자기 손태진, 백인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오. 혹은 유슬기 혼자 그렇군요. 혹은 다 오케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네. 자, what는 당연히 곡이겠죠. 네.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곡을? 네, what is the songs? Who is the who singing? 어떻게 부를 거야? And how? 어떻게? 자, 여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불렀던 그런 스타일로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첨가된 MSG라고 하죠. 빠르게. 그럼 a sort of a 경쾌하게. spice. 뭐 경쾌하게 어떤 스타일로. 락으로 락으로. 되게 for 슬픈 example, 노래를. For example, yep. Who, 태진, 인태, and 슬기 all sing what Englishman in New York together in a how childlike voice like they're singing a nursery rhyme. 자, 태진, 인태, 슬기는 다 같이 Englishman in New York을 다 같이 아기 목소리로 부른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할 거고 그렇군요. 우리 또 거기에 가장 힘든 작업 우리 피아니스트 제임스 연주께서는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와우. 자,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사이트를 뒤져서라도 코드를 얻어내서 와우.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자는 미션 없나요? 눈 가리고 치기, 손가락 뒤로 치기, 아, 발로 치기, 발로 치기,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뭐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허. 후부터인가요? 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후. 네.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태진이 혼자. 와, 태진이 혼자. 아니야. 자, 왓이 중요하네요. 왓. 네, 왓. 자, 왓이 중요합니다. 락 나와라, 락. 가운데. 뚜둔뚜둔뚜둔뚜둔. 와,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자. 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여인들을 위해. 완전 소재다. 근데 이게 어떻게 The who, the who is me. I picked myself here alone, and the most important song chosen by 슬기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오케이. 아, 곡 좋아. 정말 곡은 너무 좋아요. 부르기가 어렵지.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어떻게죠? 어떻게요? The 진짜. hardest part is how am I going to sing it or in what kind of way am I singing it? 자, I need. Your magical hand here. 중요하다, your magical pick here. 자, 열어 주십시오. 자, 자 본인이 여시죠 노래해야 되니까 자 how. 네. 자, I'll be revealing. How. 자 시작. 거꾸로. 자. 뭐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노래를 부르듯이. 하필. 나는 이게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그러면 주저하는 아기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저하는 아기들을 위해. 와, 제가 이 곡을 그래도 다행히 애기들도 연인이 있을 수 알고 있어서 아, 예,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유치원에서 쟤한테 사탕 줄까 말까.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아기들처럼 부를지. 아 혹시 곡은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10초 맞네. I have to apparently sing 잔나비's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with a childlike voice.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차라리 아이들을 동요를 부른 적은 저희가 동요를 성악으로 부른 적이 있어도 네, 네. 성악곡을 애들이 부른 거 없으니까. 아 정말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와. 뭐 어떻게든 될 수 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에 한번 짧게라도 아, 다행히 전곡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곡 부르다가 이 성대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Luckily, I'll be singing a part of a song here. James, are you ready? James is very. 악보가 없는데요. 제가 키만 그 기억나나요 혹시? 키가 이거예요. 거기서 한 조금만 낮추죠. 네, 한번 해보죠. 악보가 없어서 일단 해볼게요. 나는 잊기 쉬운 마음이야. 잘한다. 당신도 쓰고 가져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너무 잘한다.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대 비춰줄게요. 여자 그러다 밤이 찾아 그만이야.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가 뭐예요? 나 몰래 펼쳐보아요. 너무 잘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아, 진짜. 근데 동요보다는 약간 기흉 있으신 분. 아 너무 잘했다. 폐 구멍 있으신 분들이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 제가 네 주저하는 어린아이처럼 동요를 부르듯이 제가 불러봤습니다. 너무 잘 뽑았네. 잘 약간 조금 그걸 좀 살려봤어요. You know, whenever you hear little kids singing, they are like slightly flat. 항상 그 아, 어린 맞아. 애들 살짝 플랫하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있죠, 약간 있죠. 있죠, 있죠. 뭐 할라 그랬는데 고급 기술인데. 아, 네. 그러니까. 아, 하여튼 그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아, 자 바로 이제 뽑아볼까요? 아, 이제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어가죠. So this is how it's done. Let's move on to the second challenge. 아 이번에 나야가 안 뽑히겠지. 아 그러면 저 곡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네. 곡을 먼저 뽑을게요. 그렇게. 시간 좀 아, 드리기 그래요. 위해서 아, 좋습니다. 제가 왓을 먼저 뽑을게요. 아, 좋습니다. 어떻게까지 뽑고 이름을 뽑는 것도 어떨까요? 어, 그러게. 아, 그러게. 중요하잖아.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자. 자. The order 로 가자. 누가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자, what song are we picking first? 아,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he To the moon. 아, 아, 이거. 이거 Fly me to the moon. Let me fly. 이거 선택이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거 또 이런 노래가 나왔네요. 어떻게? 자, 근데 어떻게가 더 문제예요. 이 노래를 뭔가요? 맙소사. 맙소사. 세상 신나게 춤을 추면서. 세상 와우! 신나게 춤을 추면서. 세상 신나게. 자, 이것도 손태진 나와라. 아, 이거 진짜 손태진 나와야 되는데. 왜 잠깐만. 저 왠지 이거 다 젖어. 저 잠깐 약간 소름 돋았어. 나 약간 소름 돋았어. 내가 제작진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나도. 약간 그럴 것 같죠. 네, 네, 네. I have a feeling that the blues like all me. 잠깐만 이거 곡목이 다 너의 곡이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 그럴 리가. 에이 잠깐만.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봅시다. This person has to play sing Fly Me to the Moon 자. and dance. As if he's like the happiest guy on earth. Let's see who that person will be. I have a feeling that it's all gonna be me. 자, 손태진.
손태진 손태진 태진이랑 슬기랑 이태라. 저희 그 앞에밖에 못 부르는데 앞에만 하, 저도 앞에밖에 몰라요. 아 이거 앉아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카메라 때문에 오케이. 다행히 신나게 추는데 아 뭐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케이. 자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 우리 우리 그 인태 씨께서는 네. 사이에 이 간주를 한번 드릴 테니까 약간 스캣 있죠. 따라디리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아니면 빠빠빠라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1절 그 다음에 1절 괜찮으세요? 네 해볼게요. 먼저 시작해 주시고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테니까 뭐 제가 화음을 들어가도 되고 해볼게요. 오케이 들어가야 돼요? 자, 빨리요. 1, 2, 3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you my spring is right My honor should be to mine Yeah! In other words, hold my hand 한번 더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우리 이태영 스카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다 같이 I love you. 예. Yeah. 대박. 자, that was our second impromptu challenge. Who? 태진, 슬기, 인태, sing Frank Sinatra's Fly Me to the Moon and dance along as well. 자, 그래도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무섭다, 무서워. 식은땀 나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이 노래여서 더 편하게 출 수 있었지. 맞아. 만약에 주저하는 여인을 위해서 나는 주저하는 마음이야. 읽기 싫은 마음이야. 읽기 싫은 마음이야. 당신 아마 이러면서 했다면 It's a good thing that we actually danced along to something that we can dance to. 기가 막혔다. 자, 마지막 들어오는 거 괜찮다. We have our last mission here.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알겠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모든 날 모든 순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네. How is how? The song is Paul Kim's 모든 날 모든 순간. Every day, every moment. Now we'll see how we have to sing this song.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호. 오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느끼하게. Not bad. 느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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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었던 거지? 아니 정말 이거를 이거를 느끼하게 불러야 된다고? 그리고 터프하게 예, 그 느끼하게 제일 나았는데요? 아 느끼하게 자 트로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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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게 이게 내가 제일 잘 뽑았네 자 느끼하게가. 그러면 누구냐? I want to see who 누구야, has to 누구? sing this You pick it, James 그래요? 오케이 바로 보이는 것부터 잡을게요 뚠뚜루뚜뚜뚜 네. 태진이랑 인테라. 아, 정말. 요거라도 해드리죠. 잘한다. 정말 이거는 이거는 잘했어. 아니 솔직히 이거 이렇게 뽑았지만 저 솔로로 했으니까 한번 두 분이서 듀엣으로 느끼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아, 우리 DJ의
아, 그게 좀 두 분이서 잘 아니에요. 티키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태진 씨의 방송이기 때문에 잘한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들어와 같이 주세요. 같이 할게요. 네, 들어와 네, 주시고 원키로 할게요. 그 원키로 하시는 거죠? 네. 느끼하게죠, 지금. 아, 뭐 느끼하게. So we have to sing this what like and like all buttered up like maybe like Elvis Presley when he's all sweaty and I don't know. 잠깐 정말 그런 약간 느끼함의 끝판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평소에도 원래 느끼하질 않아서 아니에요? 저희 전혀 안 느껴져. 느끼하진 않죠. 그나마. 자, 그러면 얼마나 미치겠다. 저 느끼랑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니, 아니 저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부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임마. 아, 나가 느끼하다. 나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였다고요, 임마. 자, 그러면. 먼저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작해 주시고 네 제가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제가 넘겨드릴게요. 오케이 해볼까요? 네. 와 이것도 그럼 제가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요. 네. 오케이. 날 지켜 살아 이제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순간 함께 해요. 함께 함께 해요. 함께. 아 진짜 이거 와 아 이게 이걸 하네. 요거 재밌다. 아 이거 재밌긴 재밌네요. 요 아, 미션 하네. 재밌다. 진짜 저 솔직히 뭐 사실 요새 좀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땀이 한 번도 안 나다가 갑자기 느끼해서 아. 지금. 솔직히 저희 그 매니저분들께서는 다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약간 귀를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콜라도 드시고 계세요. 약간 속이 타서 좀 그런지 너무하네.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심지어 그런지. 밖에 계시는 분보다 지금 안에서 또 촬영해 주시는 스태프분이 계시잖아요. 네.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거 넘기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I know we sound a little bit too greasy out there, but that was our third impromptu challenge. But I want to make one more shortly. 자,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지금 방금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시켰는데 너무 잘해요. 어떤 노래를? 아니요, 노래가 아니고 이 피아노를 만약에 모차르트가 쳤다면. 아, 오, 모든 날 모든 순간 만약에 베토벤이 쳤다면, 뭐 누가 쳤다면 가장 쉬운 거 재밌겠다. 뭐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 걸그룹을 성우. 자, 모든 날 모든 순간 나는? 지금 이거 this is an impromptu okay. challenge for our pianist here. If Mozart played the song and piano, how would it sound like? So can you play the original song? Who can you do? Mozart. 모차르트 해볼게요. 그리고 딱 나왔어. Just one more.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오히려 쇼팽 안 됩니까 쇼팽? 아 쇼팽 원하세요? 네, 쇼팽 좋네요. 쇼팽. 그러면 쇼팽 그다음에 마지막에 라흐마니노프. 오케이. 오케이. 세 가지요. 변화하는 거죠. 자, original piano by Paul Kim. 자, 모차르트. Will sound like. 아니 먼저 가다가 모차르트로 갈게요. 제가 I'll give you the cue. 자, 마디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주시면 변하시면 되겠다. 자, 먼저 그 인트로 했다가 그럼 모차르트로 시작을 해주세요. Yep. 자, let's go. 아,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죠. 자.
모든 날 모든 순간 옛날로 가는 거예요. 자, 모차르트가 연주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 신기하다. 맞죠? 어, 챔발로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쇼팽이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쇼팽은 좋다. 아, 좋죠. 모차르트 시대가 너무 옛날이었나 봐. 네. 근데 아~ 마지막 코러스를 라흐마니노프가. 진짜 신기하다. 네. 아~ 네, 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 그러면 멋있지 않나요? 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돼요? 아, 어떤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네. 노래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또 태진 씨 생일이니까 저희가 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부르면 어떨지. 아, 해피 버스데이를요? 네. 짧게나마 그러면 어떤 노래가 있죠? Happy birthday to you. 네. 이 실비가 내리는 오늘에 그거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볼게요. 이 실비가 내리는 오늘은 하, 하. 사랑하는 태진이 생일. 아, 축하해. 예.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벽장에 숨어서 대진이 몰래 카메라 준비했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잔을 한 송이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봄 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권과 그대를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이 세상이 난 행복해. 해피버스데이 태진으로 할게요. Happy birthday 태진. 아, 감사합니다. 와. 이만한 아,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도 이거 안 해보고 바로 한 그러니까요. 거라서. The last song that you've just heard was a special present all to our sweeties out there, and also especially to me. Today is October 23rd, but you're joining me on my recording day, October 20th, actually, which is my 34th birthday. Thank you so much. 자,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 선보인 즉석 미션 곡들, 스랑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Make sure to vote for your favorite pick of our three impromptu challenges on our Instagram page. 오늘 정말 서프라이즈차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요. 어떤 말이 좋을지는 사실 저에게 감사 뭐 생일 축하보다는 또 이제 앞으로 뭐 행보나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지 또 뭐 재밌는 얘기 뭐 네. 해주세요. 아, 먼저 그러면은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희가 11월 28일 날 아하! 첫 콘서트죠. 옵니다. 그러니까 듀엣토론은 콘서트를 했었지만 왔습니다. 팬텀싱어에서 유일하게 그 결승에 오른 팀 중에 인기현상이라는 네. 팀만 콘서트를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드디어 저희가 5년 만에 For 5 years Phantom Singer Season 1 semi-finalist 인기현상 is having their very first concert November 28th, 28일 yeah, 네, 맞죠?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네, 부산에서 합니다. In Busan. 아, 정말 이거는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네. 정말 많은 준비 분명히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우리 형들의 목이에요. 아, 저도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네. 네, 키 다운 좀 해서 잘 밸런스해서 네,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두 번이니까. 정말 네. 네. 우리 스위티 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인이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겠지만 또 우리 슬기 씨가 네.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 TV 조선에서 네. 굉장히 지금 화제의 인물로 지금 올라가고 화제요?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도 난리가 네. 나고 있어요. 시청률이 엄청나요. Right now, tenor Yoo Seulgi is actually competing on an online, well, on a cable show, audition program called 국민 가수. We all wish for your very big support. 정말 지금 너무 많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기 네, 시작했고, 이제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근데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은 우리가 스포를 네. 못하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국민 가수가 영어로 뭐예요? 피플싱어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Our national singer. National singer.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문재원 피아니스트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이렇게 특별한 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불러주세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오늘 아침으로 가겠다는 우리 문재원 씨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뭐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저께 2차를 맞고 지금 약간 아이고 네, 정신이 좀 해롱해롱하네요. 네. James actually got vaccinated for your second vaccination a few days ago and he's not feeling well but still here to celebrate my birthday. As our last song 정말 저희의 마지막 곡으로 우리 듀엣도와 손태진이 함께한 곡이 있죠. 이 곡을 오늘 틀어드리는 게 그 전에도 많이 틀었지만 네. 이 곡을 지금 트는 게 또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정말 또 다음 좋은 만남 그리고 또 언젠가 저희가 아주 계획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언젠가 또 공개 방송을 하는 것도 네. 재밌지 해야죠, 않을까. 해야죠. 제가 듀엣도의 라디오에는 또 공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셨죠. 더 클래식. 그런데 다음에 이제 또 뭐 TBS EFM에서 스위 라운드 또 공개 방송이 있다. 그때 시리우스로 한번 할까요? 그때도 좋죠. 네. 좋죠. 예. 네. 한번 와 주시고 그때 한번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I really thank you all of you for coming for my well the birthday party that I did not know. I was the only person who did not know about this party. It was a great time having you all. 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